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 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진입니다. 웃음으로 건강을 찾아주시는 분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웃음치료사 이임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는 암 환자를 위한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15년 동안 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몇 분의 환자분을 만나셨나요? 아, 손꼽아 헤아려보진 않았지만 15년, 1년에 52주잖아요. 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했던 몇 년 전에 600회 특집을 했고 적어도 한 분 할 때마다 최소 80명, 많게는 120명씩 왔다면 또 주마다 했잖아요. 또 네. 일주일에 한 번씩 6번 했다면 1만 명은 좋긴 넘을 것 같습니다. 물어보시니 헤아려 봅니다. 네, 이미 많은 분들을 치료하신 건데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할 그 암 환자들에게 웃음이 많은 도움이 됐었나요? 네. 사람들은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하지 않으면 발을 내딛는 습성이 없어요. 매우 이기적이잖아요. 네. 그 추운 날, 그 태풍 부는 날 오신 걸 보면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았어요. 왜 오시느냐고. 좀 줄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항암제를 맞으시는 분들이 한 번 맞고 또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서 못 맞고 했는데 나 나오고부터 맞을 수 있었어. 이런 분들이 계셨고요. 정말 수면제로 그야말로 한 움큼씩 계속 늘어났는데 한 몇 달 같이 웃고 났더니 조금씩 줄더라. 그리고 이제 입맛 생기는 거 하고 결국은 운동 효과였어요. 제가 정말 제대로 운동을 시켜드립니다. 웃음 운동. 네. 효과 탁월합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환자 중에서도 또 교수님 마음속에 또 기억 속에 딱 각인될 만한 환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예, 실제 이제 침샘암으로 이제 병원 치료는 다른 병원에서 받으시는데 웃음 치료는 이제 서울대 병원으로 오셔서 받으셨던 분이 이제 저희 아버지 웃음 친구가 되어 주셨는데 실제 기억나요. 배우신 분들이 까르르 웃는다는 게 너무나 이제 우리들 문화에 뭐 웃는다는 게 별로 좋은 값을 매기지 않았잖아요. 실없는 사람으로. 네. 그래서 문 밖에서만 계속 몇 달을 서성거렸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안에 들어오셨어요. 살금살금 자리를 옮겨요. 가까이 제 눈앞에까지 왔을 때 그분이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이제 침 안 뿌려도 침이 나오고 있어. 정말 1분 간격으로 인공침을 뿌려야만 되는 이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여기에 침샘을 다 죽여버린 거죠. 네. 그랬던 분들. 그분이 제일 기억에 남고 제 책에도 사례가 그대로 적혀 있고요. 또 한 분은 장애 알을 둔 할머니.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할머니신데 안에 이게 붕대를 감고 복대를 하고 정말 겨우 한 걸음 한 걸음 지팡이 짚고 오세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지팡이 탁 돌리고 오세요. 그래서 그 병원 하단 밑에 살짝 넣어놓고 저한테 오셔서 웃음 치료 받으셨어요. 그게 제가 좋아하는 무릎 반사 웃음이에요. 네,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웃음의 효과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어떤 강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신 분들을 위해서 쉬운 거 네. 그리고 재미있는 걸로 입꼬리를 올려라. 귀에까지 올리면 안 되겠죠. 진단서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 이렇게 수그려있어요. 뭐 어쨌든 핸드폰 뿐만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슴을 열어드릴 거예요. 저 어깨를 올려라. 그리고 엉덩이를 흔드셔야 돼요. 우리 몸은 엉덩이를 흔들 때 행복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어드리는 웃음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 바로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처방전 받아놓고 약국에 약은 샀는데 안 먹으면 효과 있다 없다? 없다. 외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웃고 있지 않을 때 정작 스스로 외롭다고 느껴요. 웃음 또한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식후 30분에 그냥 웃으라. 그럼 박장대소를 제대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발바닥을 움직이지 않으면 뇌는 멈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작! 아, 더. 웃음 그게 뭐라고, 뭐 웃음이 그게 뭐 되게 나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하시다가 어느 날 직접 체험하고 나면, 제대로 웃고 나면, 와, 웃음 그게 다르네. 웃음 그게 참 다르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웃으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저를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 저랑 함께 제대로 웃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웃음 처방을 해드릴 건데 약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방 좀 받아놓고 약국에 약은 샀는데 안 먹으면 효과 있다 없다? 없다. 약만 샀는데도 효과 있다고요?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웃음을 먹어주셔야 됩니다. 저런 이제 웃음 처방, 제 웃음 처방은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제가 처방을 드릴까요? 큰 웃음 하루 세 번, 작은 웃음은 하루 네 번, 그리고 박장대소는 수시로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제 병원의 의사들이 약 처방 내듯이 저 또한 웃음 처방을 제대로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정말 외로움, 혼자 있는 거, 웃지 않는 게 큰 고통이라 했던 것처럼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웃고 있지 않을 때 진짜 스스로 외롭다고 느껴요. 어느 의사의 이야기, 즉 우리가 말하는 맹의의 맹의 100명을 모아놓고 물어보면 딱 한마디 합니다.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려면 첫 번째, 지금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더 잘 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무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는 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예전에 힘쓰던 거에 비하면 힘 안 쓰잖아요. 네. 다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죠. 택배 시장 보러 간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지금보다 더 먹을 이유는 사실 없어요. 그리고 건강해지려면 지금보다 네가 하고 있는 운동, 지난번에 100보 정도는 걸었다면 진짜 하루에 5000보 정도는 걸어주셔야 돼요. 지금보다 두 배로 더 걸어라. 그리고 많이 더 잘 먹지 않고, 그리고 운동 많이 해도 진짜 이것 안 하면 크게 좋아진 걸 못 느낄 거다. 그런데 하루 네가 지금 웃는 것보다 딱 세 배만 더 웃는다면 몸이 확 달라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할 거예요. 큰 웃음은 하루 세 번. 그럼 언제 웃을까요? 라고 제게 묻겠죠. 약은 보통 언제 먹어요? 식후 30분. 왜 식후 30분일까요? 까먹지 말라고. 사실은 약들은 다 그 위장 간에 어떻게 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어요. 언제 들어가면 언제 다 녹아서 위백을 크게 흘지 않고 먹는지. 어쨌든 웃음 또한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식후 30분에 그냥 웃으라. 만들어서 웃으라는 건데 한번 해볼까요? 발을 동동동 굴러보실래요? 그리고 박장대소 이제 가볍게 어머나 시작, 소리를 내세요. 시작. 어머나, 둘, 셋, 넷, 10초간 더, 다섯, 여섯, 어머나, 여덟, 예. 그만 2초, 3초에서 끝났으면 웃음이라고도 이름 붙이기가 부끄러워요. 적어도 10초 이상 유지해 주셔야만이 뇌에 전달된 그 어떤 즐거움이, 우리 주인이 왜 이러지? 오늘 좀 이상한 것 같아 하고 뇌신경학 전달물질을 여러 쏟아내요. 뇌신경 그 뇨런 끝에 있는 소포체에서.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의 웃음, 큰 웃음은 하루 세 번. 그럼 어떤 웃음이 큰 건데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네가 맥박을 재었을 때 60분 내지 70분, 그냥 평상시에 그냥 소파에 앉아있으면 60 내지 70회 정도로 따박따박 뛰었다면, 어머나! 이렇게 소리를 지르던 발을 구르던
뭐 뒤로 넘어가서 이렇게 웃던 웃어서 맥박수가 좀 높아져야 돼요. 제대심장 박동수의 80%를 하면 가장 간단한 공식이 220 빼기 본인 나이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저 70세 어르신들은 맥박수가 몇 번 정도 뛰어도 괜찮다? 150번은 뛰어도 심장이 폭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즉 20대 청년의 가슴 뛰는 횟수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큰 웃음이에요. 그렇다면 큰 근육을 써야 돼요. 속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웃음 기법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심장 박동수를 높게 만드는 것. 결국은 큰 근육을 쓰고 650개의 근육 중에 웃을 때 이제 수많은 근육이 사용되거든요. 실제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한바탕 웃는 웃음은 달리기 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 에너지 소모에서. 근데 기분도 훨씬 좋아요. 근데 여러분 매일 뭐 뛰라면 못 뛰겠지만 뛰는 게 낫겠어? 웃는 게 낫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저도 웃음이 나오는 거냐.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윗몸 일으키기 이게 서른 개 할래? 웃을래? 사람들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어쨌든 운동 효과가 탁월하다는 거. 그럼 작은 웃음이라. 그냥, 미소. 배시시 한번 해보실래요? 배시시. 배시시. 유지하세요. 배시시 세 번. 배시시. 배시시. 예, 이런 것도 웃음이에요. 그냥 크게 소리 내지 않고 얼굴 근육, 즉 입꼬리를 살짝 올렸을 때 작은 웃음에 속합니다. 도란도란 뭐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웃는 것도 또한 작은 웃음에 속해요. 그리고 미소는, 여러분 미소는 윗니와 아랫입술이 살짝 벌어질 듯 말듯 미소라면 지소가 있어요. 윗니와 아랫니가 약간 벌어진 상태에서 잇몸이 다가 보이지 않고 이만 살짝, 즉 아카시아 꽃처럼 살짝 웃어보실래요? 우리 김미진 MC님? 네, 너무 이뻐요. 이게 이제 지소. 진짜 아름답다라고 느껴질 만큼 이쁜 웃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함박 웃음은 너털 웃음, 목젖이 보입니다. 실제 막 제대로 꽉 웃으면 근육인지라 목젖이 쏙 올라가 버리지만 진짜 제대로 호탕하게 웃을 땐 목젖이 보여요. 제가 만나본 진짜 잘 웃는 사람, 목젖이 보이도록 잘 웃는 남자들은 사기를 치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억박 지르지도 않아요. 꼭 그 간호사실에 와서 빨리 안 해준다고 막 소리 꽥꽥 지르는, 진짜 바쁘지도 않아요. 빨리 해달라고 소리 질러서 빨리 해드리고 나면 갈 데가 없어서 서성거려.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딱 웃으시는 분은 화를 내지 않아요. 보채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웃음은 여유로움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 그럼 박장대소를 제대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박장, 소리를 크게 낸다. 박수를 크게 친다. 대소, 크게. 그냥 일명 박수치고 크게 웃는 건데 치료적 웃음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한 가지를 부여... 발바닥을 움직여 주셔요. 발바닥은 바로 뇌에 전달되는 신호예요. 발바닥을 움직이지 않으면 뇌는 멈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멀쩡한 환자가 두 달만 누워 있으면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웃음 치료에 암환자들에게 특히 그리고 노인들에게 많이 하는 것이 발을 동동동동동 20초 이상 굴려라. 박수를 치라. 소리 질러라. 근데 시간상 10초만 해볼게요. 박장대소 준비하면 얍! 하세요. 박장대소 준비! 얍! 10초간 시작!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더 크게! 일곱, 여덟! 네. 그렇게 해서 기분 좋죠? 다 웃고 계시네. 그리고 이제 애국가를 부를 수 있다면 제대로 못 웃은 거예요. 딱 하고 나서 숨이 차서 노래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되었을 때 큰 웃음을 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장대소는 진짜 기분이 그다지 안 좋을 때 여기를 웃음 버튼을 하나 만들으라고 그래요. 저는 네가 어디 갔는데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 그러면 대기 앉아서 언제 놀까 하지 말고 여기 딱 누르고 웃음 버튼을 누르고 환자가 나올 때까지 다음 대기실에 기다려서 두 손도 안 누르죠. 계속 그래도 안 나와. 한 손으로 나오겠지 했는데 안 나와. 그러면은 두 손을 들고 나오겠지 입꼬리 올리시고
대기실에 앞으로 왜 이 이해를 하냐면 진짜 산책을 하는 시간보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훨씬 길어져요. 예, 제가 34살에 외래에 왔을 때 50이었던 분이 70까지 함께 쭉 왔는데요. 정말 해가 갈수록 병원에 자주 오시고 환자는 더 많아지고 대기하는 시간이 그래요. 9시에 와서 보통 11시, 12시에 집에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기실에 약국 앞에서 기다릴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 그때 화내지 마시고 그때 박장대소 또는 수시로 웃음 버튼을 눌러라.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는 여기를 누른대요. 그래서 눌러서 아하하 배꼽다 아하하. 네, 각자 웃음 버튼을 준비하셔서 박장대소를 수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를 만나도 아하하, 우리 손주가 들어와도 아하하, 또 어떻게 누가 나가도 아하하,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웃음의 종류, 큰 웃음에는 함박웃음, 그리고 요절복통, 또 어떤 웃음이 있을 거야? 반대소, 그리고 박장대소를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중에 그래도 그래서 제일 좋은 웃음이 박장대소가 제일 쉽고요. 그리고 요절복통 한번 해보실래요? 진짜 허리가 꺾이는 아픔, 그리고 배가 아프도록 한 20번만 아하하하 하시면서 20번만 웃어보실래요? 처음에 우리가 초창기 웃음 치료가 좋다 할 때 암 환자들에게 기법이 없을 때는 그냥 사전적인 의미의 웃음들을 가지고 크게 웃어라 이것만 20분 웃겼어요. 20분. 나중에 숨이 차서 집에 잘 안 오시더라고. 10초만 해볼까요? 딱 이렇게 행경막 바로 밑에 배꼽 위에 행경막 근처에 딱 손을 내시고 한번 웃어보실래요? 준비. 제가 그만할 때까지 20초 시작! 아, 더. 더 크게 뛰어, 뒤로. 더 크게, 앞으로. 더 뛰어, 뒤로. 아이고야. 배 아프죠? 기운이 자꾸 사사사사 사라지네요. 평상시 그렇게 웃어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요절복통도 굉장히 좋고요. 제가 또 하나 여기에 한 가지 더 깨뜨린다면 나 막 집에서 하하하하 이렇게 또 옆집에서 찾아올까 봐 좀 힘들다 그러면 소리 없는 사자 웃음. 윽. 혀를 길게 내미시나요? 그래 한번 시작. 아 하고 네 이제 마스크 딱 쓰시고 지하철을 한 시간 이상 타게 된다면 한번 사자 웃음으로 혀를 길게 내밀고 최대한 무슨 소리인지 신발 밑에 뭘 본다 치고 20초 동안 숙이렸다가 다시 올 힘이 있다면 이 늑간 건 모두가 건강한 뜻이에요. 실제 이런 웃음 소리만 들어도 예, 배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을 만큼 이 늑간 건 근육이 건강해야만이 그리고 행경막이 잘 떨어져야만이 배가 건강한 거야. 그 웃음 소리가 큰 거고 웃음 소리 큰 사람치고 이게 이제 인스파이로메터라 해서 수술장 들어가기 전에 후 부는 게 있어 아니면 후 이렇게 빨아들이는 기구 있는데 아주 달라요. 그래서 진짜 건강한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큰 소리가 또 박장대소 함박웃음 요절복통이라는 거 잠깐 시연해 보았습니다. 작은 웃음도 있어요. 아까 막 배시시했죠. 새가기처럼 시아버지 앞에서 웃는 것처럼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네. 이렇게도 괜찮아요. 이런 작은 웃음들, 미소. 저는 애기들 옹알이 웃음도 참 예뻐요. 옹알이 웃음 그 애 웃고 있으면 그냥 똑같이 웃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웃음은 두 사람 사이를 가장 가깝게 만들고 가장 완벽한 소통이에요. 그래서 아르르 까꿍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아르르 까꿍. 네, 아르르 까꿍 하면서 욱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웃음들, 작은 웃음들 이제 제대로 할 거예요. 입꼬리 올리는 거. 40년 동안 어느 며느리로부터 구박받은 할머니께서 내 입꼬리 안 올라간다 그냥 생긴 대로 살란다 이랬던 분이 진짜 며칠간 입꼬리 올리고 나서 달라졌어요. 미움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건
다시 한번. 우후. 네, 둘, 셋, 넷. 네, 본인이 약간 불편감을 느끼시면 안 돼요. 이 구각, 입술과 입술 끝에 달린 이 아홉 가닥의 근육 중에 한 가닥이라도 어색하면 억수로 힘들어요. 우리가 어깨도 15개 근육이 붙들고 있는데 한 가닥만 힘들어도 어깨 전체가 힘든 것처럼 이 얼굴도 마찬가지거든요. 웃고 있을 때 그냥 자연스러워야 돼요. 전혀 내가 제대로 잘 안 웃다가 오늘 저 따라 웃으시면 내일 아침에 이 알이 베길 수 있어요. 그리고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그냥 웃음이 나죠. 이렇게 우리가 참 그 사춘기 때 남학생 지나갈 때 약간의 부끄러움, 약간의 잘난 척하고 싶어서 그게 우월감과 여러 가지 감정이 섞였던 그래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이랬던 거. 진짜 80세, 90세 할머니들도 이럴 때는 웃어요. 요양원에서도 누가 들어오면, 의사가 들어오면, 누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아시겠죠? 이거는 그야말로 꼬집어주는 거 이거. 그래서 저는 그 환자들의 행동 유행을 잘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웃음 기법으로 만들었다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아까라고 자꾸 내가 이제 경상도 사투리가 자꾸 나오네요. 큰일 났다. 서울말을 31년 쓰다가 갑자기 내려갔는데 모두가 너무 투박한 저와 같은 치숙한 언어를 쓰는데 제가 혹 빠졌어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아주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까마귀 발주름을 내린다. 가운데 손가락으로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올린다. 나머지 손가락으로 딱 내리죠.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나 사랑스럽지. 시작. 하나 둘 셋. 나 사랑스럽지. 네. 둘 셋 넷 일곱 아홉 열. 네. 이러고 있는데요. 그 할머니께서 귀엽게 보이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웃고 있지 않다가 어느 날 여쭤봤는데 진짜 괴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이탈이 다 예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진짜 잘 웃으시는 분들이 잡으면요 더없이 귀엽고 실제 하이탈을 뒤집어보면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린 아이의 웃음을 그대로 머금고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많이 웃으실수록 어떤 웃음도 다 귀엽게 순수한 웃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얼굴 표정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제 어깨를 딱 세울 거예요. 어깨를 어떻게 세울 거냐. 그냥 바로 앉으세요. 세우세요. 억압적이면 웃을 마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 소파에 앉아도 여러분 그냥 앉지 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쫙 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쫙 쫙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쫙, 쫙 해주세요. 쫙, 쫙.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쫙, 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쫙, 쫙. 왜 짝짝이냐면, 일곱, 여덟은 머리 에너지를 절대 쓰지 않아도 그냥 자동 발사해요. 뇌 운동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절구음이 생겨요. 어깨, 그리고 주먹을 딱 치실래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쫙, 쫙,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쫙, 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쫙, 쫙. 네, 모든 동작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이제 어깨를 열는데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음악이 있으면 더, 유연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딱, 이렇게 꼬실래요? 이렇게. 보세요. 우리 몸의 라인이 어릴 때는 S라인이 얼굴에도 몸에도 손등에도 S라인이 있지만 딱 정말 50대 60대 갈수록 모든 라인이 D라인으로 바뀐다는 거 놀라워요. 그리고 손도 용지를 내밀 때 이렇게 내밀어요. D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요양원에 가니까 다 이러고 있어요. 그럼 내가 어쨌든 꼬아주리라. 꼬아서 열어드리리라. 그래서 뇌신경을 한번 자극해 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쫙쫙 올렸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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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음악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면 이렇게 하시고 몸에 라 S 라인이 만들어줄 때 마음의 S 라인이 스마일 라인이 생겨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음악이 너무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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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섯 그래서 어깨를 딱 여세요. 세상에 어깨를 열고 나면 힘들다 죽겠다 소리가 또 조금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다 어깨를 펴면서 자신감을 가져요. 그래서 웃음 소리 웃음이라는 그 웃음이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더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어깨가 딱 열리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어느 날 성공한 남자가 다른 부위가 있대요. 성공한 남자의 위치가 달라지는 부위가 있대요. 어깨 위치가 달라진대요. 성공한 남자는 그렇지 않은 남자에 비해서 어깨 높이가 1cm 높다는 어느 그 광고 문구를 보고 억지로 올려주었더니 환자분들이 다 너무 뻣뻣해졌어. 그래서 어깨를 딱 펴고 나면요. 이제 살 것 같다? 아니면 그래 약물 치료가 좀 더 센 거가 맞아야 한다 하지라도 다음 달에는 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이야기해요. 이 어깨 펴임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웃음 치료 전에 저는 가슴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닥까지 댄스를 만드는 이유가 손 깍락 딱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빡 치세요. 바닥까지는 뭐 35억 년을 살아오면서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이 형태가. 그런데 그 안에 그 신경 뇌 그 뇌신경 물질들을 살펴보았더니 사람에게 없는 한 가지 옥토파민이라는 게 있어요. 세로토닌은 있어요. 누구나 우리가 기분 좋게 지금 제가 웃음질 하는 것도 도파민과 옥시토신 그리고 세로토닌의 역할이라면 이 바닥까지도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있는데 탁 두 마리 싸웠을 거 아니에요. 네. 누구 때문에 싸울까요? 여자. 암컷 때문에. 예, 여자. 딱 싸우고 때 두 마리 싸웠는데 이기면 세로토닌이 뿜뿜뿜 솟아나서 더 날개를 크게 하고요. 세상 다 고래가 지나가도 잡아먹을 것처럼 힘이 세진대요. 그런 느낌으로. 그런데 딱 지잖아요. 뇌에서 옥토파민이 확 분비되면서 쪼그라들어. 뇌가 붕괴되어요. 다시는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환자분들에게 이제 세로토닌 분비를 위해서 바닥까지 댄스를 합니다.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쫙, 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슴을 펴요, 여기로. 시작,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쫙, 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쫙, 쫙. 음악을 들으시면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바닥까지 있는 또 이렇게 흔드는 건 그러면 바닥까지가 딱딱한 그 갑각류잖아요. 옷을 벗어야 되는데 암컷과 수컷이 옷을 입은 채로 딱딱한 상태로는 짝짓기를 못해요. 암컷이 옷을 벗어야 돼. 다 어쨌든 몸이 굳어 있어요. 침대에 반듯하게 다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이 퇴원하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침대 위에서 꿈틀거려야 집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살고 싶다면 움직여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환자분들과 함께 어쨌든 몸을 움직여서 뇌신경학 전달 물질의 분비를 좀 다르게 해내려고 하는 것이 제 웃음치료 또 웃음운동 기법의 목적이에요. 아 그러면 엉덩이는 어떻게 흔들까요? 그 딱 자리에서 딱 잡은 자리에서 이렇게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쫙쫙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쫙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쫙쫙 쉽죠? 네. 뭐 엉덩이 못 털지냐 알겠죠? 그렇다고 막 지하철에서 흔들고 계시면 안 돼요. 근데 앉아서는 살짝 흔들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왜 여기에서 엉덩이를 흔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하면 암환자를 웃음치료 활동을 하는데 암환자의 특징이 있어요. 암세포 자체에서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그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정말 엉덩이를 흔들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뭔가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 환자 웃음 치료가 저에게 의뢰가 되었어요. 우울증 환자들 웃음 치료 좀 해다오. 정말 누구나가 까르르 웃으면서 그냥 쉽게 흔드는 이 엉덩이가 절대로 안 흔들리는 거예요. 어쩌면 죽기보다도 힘들대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엉덩이에 뭔가 비밀이 있겠다 보았더니, 실제 사람들이 기분 좋을 때만 할 수 있는 동작이 엉덩이와 박장대소인 거예요. 그래서 영안실에 가면 박장대소 안 하잖아요. 네. 엉덩이 안 흔들잖아요. 네. 그래서 알았어요. 기분이 좋아야만 흔들 수 있는 부위가 엉덩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걸 엉덩이 흔들기를 웃음치료 기법에 넣었던 이유가, 진짜 기분을 좋게 만드는 큰 에너지가 이 엉덩이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또 뚫벌 댄스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분들 제가 4주쯤 지나면 웃으러 오신 여러분들 중에 그분들만 또 모아서 일주일에 두 번씩 합니다. 다른 분들은 한 번이지만 우울증 환자분들은 세로토닌 레벨이 혈중 농도에 떨어지면 이 정도 찰랑찰랑 했다가 툭 꺼지면 더 힘들어. 그래서 더 떨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보충해 줍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 웃음 치료하는데 엉덩이를 딱 흔들고 나면 달라져요. 걸을 갈 때 걸음이 달라지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엉덩이를 여러 차례 흔듭니다. 그냥 흔들어라가 아니라 꿀벌 댄스를 이야기합니다. 꿀벌들은 의사소통이 이제 그거예요. 꿀 따는 벌, 집에서 빨래하고 애들 알을 돌보는 일벌, 여왕벌, 수벌 등등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소통을 엉덩이로,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엉덩이는 벌로 치면 가슴이에요. 흔들어서 꿀이 여기 있대, 가까이 있대, 이렇게 흔들어요. 멀리 있다는 이렇게 흔들어요. 그렇게 이제 해서 우리 환자분들에게 이제 꿀벌 댄스 합니다. 앞뒤로 흔들고, 뒤로 흔들고, 팔자로 흔들고. 이걸 흔들고 나면 기분이 다르대요. 집에서 꼭 해보세요. 네. 앞뒤로 흔든다, 옆으로 흔든다, 팔자로 흔든다, 그리고 조금 더. 그래서 이제 놀이터에 가면 엉덩이 돌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냥 서서 그냥 너무 재미있으면 아주 음악 들으시면서 제대로 웃으시면서 아하하하하하. 이렇게 막 소리를 크게 내시고 없는 게 제 잘못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엉덩이를 흔들어 주셔서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면, 실제로는 우울증 환자들을 그렇게 또 치료를 했고요. 한 분 이러시더라고요. 웃음 치료에 와서 정말 내가 평생에 흔들어 보지 못했던 거다. 내가 웃지도 잘 못했지만 진짜 평생 이런저런 일로 엉덩이 흔들 일이 그다지 없었는데 웃음 치료에 와서 다 흔드니 나도 따라서 흔들어 보았더니 별거 없네. 그런데 기분은 좋대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7년, 8년 동안 웃음 교실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셨어요. 또 한 번. 이제 그래서 입꼬리 올리고 가슴 열고 엉덩이 흔들고 나면 발걸음이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팡했죠. 이 이정순 할머니 이야기해 드릴 텐데 무릎 반사 웃음이에요. 이 할머니는 그때 저를 만났을 때 82세셨는데 아들은 51세 장애. 진짜 저 걸음으로 어떻게 살아오셨나 싶을 정도로 안쓰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뭐 강의 중에 이 무릎 반사 웃음이 허벅지 근력을 탄탄하게 하고 엉덩이 걸음 걸을 때 필요한 엉덩이, 햄스트링 그리고 아킬레스건을 건강하게 하여 그럴 때 크게 무리가 오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가 계속 들어왔대요.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꽂히게 되어 있어요. 할머니가 30분씩 집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우리 한 번만 해보실래요? 일어나요? 네, 두 분 일어나셔서 시작. 무릎을 조금 더 이게 딱 이렇게 무릎 넓이라 하면 인체공학적으로 벌린다, 뒤꿈치 벌린다. 이 자세가 어깨 넓이에요. 딱 하시고 엉덩이 딱 빼세요. 힘 딱 주시고 10초만 시작! 하! 네, 고맙습니다. 이거를 20분 정도 해주셔야 돼요. 그러시면 탄탄해져요. 여기가 무릎 아프신 분들의 특징이 여기가 살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가 쏙 들어갔어요. 어쨌든 여기에 꿀벅지라 하면 여기가 힘이 있어야, 저 근육이 있어야 힘이 분산되어서 관절을 닳게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뭐 암환자 웃음 치료 전문가지만 운동을 하다 보니 또 그런 분들이 오셔서 크게 도움받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하는 사람들은 발걸음하고요. 입원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의 발걸음이 달라요. 진짜 질질 끌고 들어오신다면 대원하시는 분들은 걸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환자분들의 건강이 좋아짐으로써 걸음도 가볍게, 그래서 뒤에 뒷걸음만 봐도 오늘 제가 웃음 치료가 잘 되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 수 있을 만큼 행동을 자세히 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뭐 생긴 대로 살지, 뭐 웃음 그게 뭐라고, 뭐 웃음이 그게 뭐 되겠나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하시다가 어느 날 직접 체험하고 나면, 제대로 웃고 나면, 아, 웃음 그게 다르네. 웃음 그게 참 다르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징이 있어요. 암 환자들은 3년째까지는 우리 가족이 다 돌봐줘서 괜찮아요. 5년째가 되면 미안해진대요. 또 아프다는 말하기가 너무 미안해. 7년차쯤 되면 진짜 아파도 혼자 오게 돼요. 택시 타고. 그래서 낮아진 자존감. 그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리고, 웃음을 잃어버리면 온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다시 웃음을 만나고 나면 달라집니다. 어쨌든 그거 웃음 기법이 무엇이든 간에 제대로 맛을 보시고 나면 힘을 낼 수 있고,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곁들여 드리고 싶습니다. 죽도록 살고 싶어요. 죽도록 살고 싶어합니다. 진짜 애달플 정도로 제가 웃음을 나눌 때도 가끔씩은 막 찌릿찌릿하게 아파요. 너무나 살고 싶어하기 때문에. 맨날 웃고 나면 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나 임성 간호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다른 말로 웃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 땅속에 흙이 되어 있을지 물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웃음을 만나 나 이렇게 행복하니 고맙다는 사람들이 지금 암 한우 자원 봉사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잠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너무 이쁘세요. 600회 특집 때 함께했던 이 여덟 분이 자기가 암 환자일 때 웃음을 만나서 지금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이 웃음을 나누고 싶대요. 그래서 손잡아 주십니다. 나도 암 환자였는데 막 너무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을 위로하실 수도 있고요. 아무튼 참 웃음은 큰 힘을 가졌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을 수 있는, 다른 말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이는 웃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도 사랑을 웃음으로 표현하고 손잡아주는 거라고 믿고 저도 그렇게 해봤고요. 어쨌든 웃음은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웃음은 제가 생각했어요. 웃음은 건강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아프고 나서 물론 필요해요. 아프기 전에 많이 웃으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입은 입이 있을 때 웃으라. 입이 있을 때 먹어라. 가끔씩 불만 터뜨린 사람이 있어요. 막 먹을 게 없다고 막 짜증을 내요. 그러면 콧줄 딱 끼면은 입으로 먹을 때가 얼마나 행복한지. 예, 그래서 저는 나중에 웃겠다고 미루두지 마시고 그냥 좋은 사람 만날 때 많이 웃어주고, 그리고 조금 웃음으로 배려할 수 있고, 그래서 웃음으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기를 바라요. 제가 생각하는 성공이라, 제가 웃음치료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웃음치료에 오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내린 성공이란 행복이란 건강이라는 것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성공은, 1단계 성공은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베풀 수 있다면, 웃음이든 아니면 뭐 자원봉사든 또 다른 어떤 걸로 그냥 내가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그건 1단계 성공이에요. 2단계 성공은 시간당 가치를 아시는 분들. 그냥 너무 지루해서가 아니라 70, 80에도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시간의 가치가 달라요. 시간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사람. 3단계는 내가 있음으로써 주위가 밝아진다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아름다운 성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그 서울대 병원 신음소리만 있던 시멘트 공간에 웃음치료라는 것을 도입해서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냈다는 것,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것이 저 스스로 저는 성공한 간호사, 성공한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공은, 그러면 행복이란 지금보다 더 나쁘지 않으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응급실에 119를 타고 가지 않고 있다면, 우리 집에 불이 나고 있지 않다면, 지금보다 더 상황이 나빠지지 않았다면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웃으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2단계 성공은 그냥 기다린다고 행복은 오지 않는다고 저는 믿어요. 찾아서 나서서 느끼세요. 어느 80세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행복이란 이 손마디를 넘는 것과 같은데 가서 네가 느껴야지. 바라만 보고 있다 되는 게 아니라 손을 움직이는 것이 행복이고 사랑이고 인생이니라 하셨던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행복은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냥 생명력을 가진 이 행복은 성장시켜야만이. 그래서 콩나물 물 주듯이 여러분이 수시로 좋은 생각과 함께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소중히 여기시고 느끼시고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웃음 치료를 하면서 느낀 그리고 지금 제 삶 속에도 녹아있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건강이란 진짜 내가 내 입으로 먹을 수 있고 먹었던 것을 배설을 했다면 내 발로 걸어가서 마무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다면 행복이에요. 건강이에요. 딱 환자분들이 후회하는 거 있습니다. 좀 응급실 오면 좀 베풀고 살 걸. 그리고 딱 입원시키면 줄 달잖아요. 링겔 달고 핏줄 달고 EKG 달고 뭐 심전도 소변줄 달면 아이고 내 발로 이제 못 걷는 거예요. 재미있게 살 걸. 그래서 퇴원하시면 뭐 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100이면 100명 모두가 여행 간대. 누구랑? 가족과 함께. 좋은 사람과 여행 다니시는 거예요. 꼭 멀리 가서 여행이 아니라 좋은 꽃을 보는 거. 하여튼 좋은 것, 재미있어 하는 걸 하시고. 그리고 후회해요. 마지막 진짜 이거는 진짜 제가 수없이 봤어요. 저는 내과에 근무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임종 환자를 많이 봤잖아요. 손 놓을 때 여보 미안해. 아들한테도 미안하다 그래요. 내가 이 대학로 앞에 큰 빌딩을 강남에 아파트를 남기고 가서 남기지 못해서 미안한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웃음을 바쁘다는 이유로 못 웃다가 내가 아프니 진짜 안 웃어지더라. 이 좋은 웃음을 많이 나누어 주지 못하고 가서 미안해. 진짜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사례와 함께 뭐 다 들릴 수 없지만 그냥 웃음은 너무너무 살아있으면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음으로. 그래서 입이 있을 때 내가 움직일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웃음이기를 바라면서 웃음교실에 오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중에 다양한 운동법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너무 재밌게 잘 따라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함께해 주실 건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실제 동물들의 이야기와 함께 그 동물들의 웃음 운동, 그들의 소통 방법을 통해서 우리도 그들과 따라했을 때 얼마나 큰 웃음이 만들어지는지 얼마나 행복한 몸짓인지 즉 압도적 여유 그리고 황홀한 고백을 하는 동물들의 웃음 기법을 그대로 접목합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멋있어요. 진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최고 잘해요. 다음 주 강연도 많이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유익한 강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